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8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령에서 보이는 췌장실질의 지방침윤과 담낭결석이 보이는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70세 여성으로 1년 전 건강검진에서 담낭결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담낭 저부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0.9cm 크기의 고액호 결석이 보입니다. 그러나 담낭벽 비우나 담낭 종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췌장실질은 지방침윤으로 해서 고액호로 보입니다. 췌장두부는 췌부나 미부에 비해서는 저액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늑공화 스캔에서 담낭 장축인데 저부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 결석이 보입니다. 여기에 담낭의 단축상에서도 결석이 두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이렇게 보이고 장경이 0.9cm입니다. 장축, 단축입니다. 단축에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췌장 실질은 이렇게 지방 침윤으로 고액호 보입니다. 여기에 췌장 헤드, 바디, 테일입니다. 테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헤드 부분에 여기에 운신의 프로세스는 조금 에코가 떨어져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에 헤드 부분에 요 부분은 운신의 부분은 벤츄럴 판크레아스고 요쪽은 도살 판크레아스입니다. 발생학적으로 벤츄럴 판크레아스, 도살 판크레아스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데 이 합쳐져가 로테이션 돼버리가 벤츄럴 판크레아스가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 부분은 요쪽 그 도살 판크레아스하고는 블라스프라이가 틀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침윤이 폐 침윤이 적게 되어서 저액호로 보입니다. 췌장 두부는 세부에서 적으로 보이는 특히 이 벤츄럴 판크레아스는 저액호로 보입니다. 이렇게 췌장에 지방 침윤이 보입니다. 췌장의 체부 미부에는 지방 침윤으로 고액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지방 침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찬석 교수님이 저술하는 복부 초음파 진단학에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보시면 췌장의 지방 변성, 췌장의 지방 변성, Reformatosis of Pancreas입니다. 췌장의 지방 변성 매우 흔하고 이는 일단의 생리적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췌장 체부와 미부에 작은 결절상 종괴로 보이는 수가 있고 이 종괴가는 예리하고 불규칙 모양으로 작은 무에코 부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마토시스는 결절이 생기는 거죠. 결절성 고에코 말합니다. 간혹 췌장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 뚜렷한 경계가 보이는 불균일 지방 변성, 은이븐 리포마토시스를 보이게 합니다. 즉 췌장 주부의 배측은 에코가 떨어지고 복측과 췌장 미부는 좀더 높은 에코로 보입니다. 췌장이 지방 조직으로 대체되는 조건으로 표 9의 14와 같이 췌장 부전, 고령, 나이가 많은 거죠. 그다음 비만, 흡수장애군, 낭성섬유화증, 당뇨병, 선천성 췌장염, 만성췌장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췌장은 그 크기가 정상이거나 때로는 커지기도 하고 지방 변성 가성 비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 스티로이드 복용 시에도 췌장 실질 에코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스캔상 여기 이 췌장입니다.
췌장인데 고에코로 발달되어 CT에서도 지방이 CT에서는 보시면 지방이 침투되면 덴시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분하게 지방이 침투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결절상으로도 침투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절상으로 지방 침투를 리포마토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는 스캔퍼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수 파트와 이 소화관 파트가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다음에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